네, 그래도 K입니다. 지금 지세포만 과제였는데, 지금 내항쪽을 하려니까 맞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외항쪽을 해가지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올라오는 거는 전갱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뱅이돔 사이즈도 완전 이만한 조그만한 사이즈 올라오고, 지금 방금 빵구름이 길었으니까 이렇게 줄돔이 올라오네요. 줄돔이에는 뭐 언제 봐도 이쁘죠. 예. 귀여운 녀석. 방생을 하고 계속 낚시를 할 건데, 맞바람만 아니면은 저 지세포 내양 쪽으로 저 뱅이돔 잡으려고 하는데 좀 힘들 것 같네요. 일단 얘는 풀어주고, 계속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올라오는 사이즈 뱅이돔입니다. 앙증맞네. 어메, 잘합니다. 참, 어항에서 키우고 싶은 사이즈죠. 귀엽네. 아직 뱅이 낚시가 아직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날이 계속 더워 놓으니까. 참, 이번 해가 참, 계속 덥긴 덥네요. 낮에는 감시보다는 뱅이 낚시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활성도도 있고, 던지면은 뭐, 잘 피네요. 일일이 자겠습니다. 안녕. 또 뱅이돔 올라왔습니다. 아까는 활성도가 안 좋아가지고, 빵꺼렘 올라오자니만은 지금은 새우에도 올라오네요. 아까 전 계속 전갱이한테 먹잇싸움에 지더만은 져가지고 전갱이가 계속 올라오더만 이제는 새우에도 뱅이돔이 올라오네요. 활성도가 이제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하면은 사이즈가 큰 놈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풀어주고 계속 낚시해 보겠습니다.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도 뭐 이런 사이즈밖에 안, 애기 뱅이돔밖에 안 올라오네요. 좀 아쉽습니다. 좀더큰게 나와줬으면 하는데, 이런 10 정도 되는 것밖에 안 풀어주고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나오면 뭐 그만해야 될것 같네요. 네, 이제 낚시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전에 뱅이돔 낚시를 외항에서 했는데, 조금만 하다가 바람이 잦아들면 내항쪽 포인트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바람이 계속 부네요. 지금 저 뒤에 보시면 표지판 2번 자리 앞이 뱅이돔 포인트거든요. 예, 지금 두분 정도 하고 계신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좀 힘들어 보이네요. 이렇게 대충 아무 때나 외항에서 자리 잡아서 낚시했습니다. 그래도 뭐 뱅이돔 새끼지만 얼굴은 보고 가네요. 오후까지 하면 뭐큰 놈도 나올 것 같아요. 큰 놈도. 근데 지금 뭐 오후에는 뭐 일이 있어가지고 오전에만 잠깐 짬낚시 했습니다. 짬낚시. 아직 뱅이가 피고 빵가루를 뿌리니까 뱅이가 많이 핍니다. 새끼지만 피고 뭐 오후쯤 되면은 큰 놈도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조만간 전에 갔었던 표지판 포인트 한번 더 가가지고 뱅이돔 낚시 한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